분리수거장에서 뭐가 이렇게 바빠 보이냐고요? 애타게 찾는 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냐고요? 아유, 지금 보물찾기 하고 있습니다. 보물찾기. 그러니까 이게 재탄생을 해가지고 가방이 되기도 하고요, 화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텀블러를 예쁘게 싸가지고 다니는 그물 가방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던데, 아이, 가만 보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는요, 저도 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실체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환경오염이 늘어가는 요즘 지구를 사랑하기 위한 실천 방법은 다양한데요, 버리지 말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려지는 천이나 종이로 새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이 있는데요. 바로 이름하여 업사이클링 공예. 커피 클레이와 재생 종이밴드, 버려지는 천을 활용한 수업까지 다양한 업사이클링 공예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 달려온 첫 번째 장소.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분위기 너무 좋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카페 같기도 하고 공방 같기도 하고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 카페 공방은 맞고요. 네. 네, 재활용품, 네, 그런 걸 만드는 공방입니다. 벽 한켠에 장식한 색색깔 공예품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가방부터 바구니, 장식품까지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하고 수업까지 하고 있는 이곳은 공방이자 커피와 음료를 파는 카페인데요. 그만큼 찾아주는 손님들 역시 자연스레 공예품에 관심을 갖게 되죠. 어머, 세상에나. 야, 아니, 여자들의 이 자존심은 선생님 뭐니뭐니 해도 뭔가요? 가방이죠. 그러니까는요. 지금 보니까는 패션이 너무 찰떡궁합이에요. 요게 그 재활용된 그 액세서리한 가방이라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그래서 이 집으로 오죠. 오. 이렇게 우유팩 제품으로 이런 가방이 탄생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종이가 바로 재생종이라는 놀라운 사실. 재생종이 밴드로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공예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건 보시다시피 색상이 골판지 내지는 택배 박스를 재활용한 종이 밴드입니다. 네. 그러시고 이거는 하얀색, 뭐가 연상이 되세요? 우유팩을 재생한 종이 밴드입니다. 네. 이 하얀 우유팩을 염색을 하면은 이런 색깔로 변신을 한답니다. 12겹을 차곡차곡 쌓아 만들어 웬만큼 당겨서는 끊어지지 않고 방수도 잘 된다고 하는데요. 그 모양과 쓰임만큼이나 만들 수 있는 가짓수도 수십 가지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바구니를 베어보기로 했는데요.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네,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종이밴드 공예의 가장 기본은 세로와 가로밴드를 교차해가며 만드는 건데요. 풀을 바르고 집게로 튼튼하게 고정해가면서 점차 모양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재생종이 밴드를 활용해서 하나하나 내 손으로 만들어보니 그만큼 공예품에 애착도 생겼는데요. 이렇게 뚝딱 쉽고 간단하게 바구니가 완성됐죠? 제가 또 카페를 같이 하다 보니까는 많은 양의 우유박스가 나와요. 우유팩이. 그러면 그거는 또 이렇게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예가 저는 너무나도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고. 카페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카페 겸 공방이다 보니 커피를 내리고 난 찌꺼기 양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커피박을 가지고도 많은 공예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요거를 채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뒤쪽에 네, 뒤가 지금 하얀 전에. 부분을 네. 조금. 모녀가 함께 재활용 공예에 참여하면서 외부 강의의 기회도 많아지고 만드는 공예품의 폭도 점점 넓어졌는데요. 이들의 활동이 지구를 살리는 셈이죠. 연간 버려지는 커피박의 양이 50만 톤에 달하고 재활용이 어려워 커피박은 골칫거리가 되곤 하는데요. 건조된 커피박을 반죽한 다음 틀을 찍고 색을 칠하기만 하면 향긋한 커피박 공예품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천연 점토로 만들어 사용하면 환경에도 좋고 예쁜 나만의 수공예품을 쉽게 만들 수 있죠. 제가 이 공예를 하고 있어서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네. 더 열심히 네, 환경 관련한 공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한 재봉틀 공방. 남은 짜투리 천으로 팥주머니와 가방 등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선 버려지는 천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공예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복이나 뭐 청바지, 청치마 이런 네. 옷부터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리폼해달라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기증도 많이 받아요, 사실. 그래서 야. 이것도 다른 분이 기증을 해주신 거라 네. 이걸로 저희가 오늘 이제 머니 파우치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건데 안 입는 옷에 본이 떠서 재단하고 두 개의 천을 재봉틀로 박으면 이렇게 제법 그럴싸한 모양새를 갖추는데요. 문제는 재봉틀을 처음 써보는 제 솜씨. 그러나 천천히 재봉틀 세계로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이거 운전면허증 있으면 가능하네요. 아, 그럼요. 네. 초등학교 오. 2학년도 다. 야, 다시 갑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쭉 보시면 돼요. 버려지는 짜투리 천과 실만 있다면 다양한 물건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지갑 모양으로 곱게 접어서 집게로 고정시킨 후 다시 지갑 모양대로 재봉틀을 해주면 짜잔! 버려지는 천으로 재활용한 지갑이 완성됩니다. 너무 예쁘죠? 와, 이거 진짜 만들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심을 품었던 제가 정말 반성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공방을 오픈해서 미싱을 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좀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 그리고 환경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이랑 연결지어서 내가 조금 같이 실천하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수강생도 늘고 있는데요. 쓰는 게 지구나 환경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환경이 뭔가 이로운 걸 찾다가 보니까 공방에 와서 배우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생활에. 야. 지구를 지키는 방법 멀리서 찾을 거 있나요?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환경보호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는 재활용 공예의 세계. 여러분도 다양한 업사이클링 공예로 즐겁게 지구를 지켜보면 어떨까요?